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 플러스 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안상수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뭐 소식이 들리는데 아니 군수에 출마하신다고요? 글쎄, 이제 강화군 얘기입니다. 강화군. 강화군은 우리 단군 왕검이 제사를 지낸 참성단이 5천 년 전부터 모시고 있고, 예. 우리 고려 시대 때 아시아 유라시아 전체를 지배했던 몽골족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네. 몽진 임금님이 이사하셔서 나라 한 5, 60년 동안 지켜온 그런 성지죠. 아. 근세에는 이제 지난 100여 년 전에 외국에서 강제로 개방을 강제할 때 그 우리 강화에서는 군민들 뭐 한 3, 400 선조들께서 산화하시면서 나라를 지킨 아주 그렇게 아주 훌륭한 성지인데, 네. 여기가 지금 그 6.25 이후에 인구도 한 그 전에 15만쯤 되다가 이제 7만도 미만인데, 네. 그 상태에서 리더십 뭐랄까 이제 군수가 지난 봄, 네. 봄에 운명하셨고, 오. 또 지금 뭐 군의 의장님도 불의의 사고로 지금 병원에 계시고. 아이고. 네, 그리고 또 시의원은 또 군수 출마한다고 또 사표를 낸 상태가 돼서, 네. 완전히 국가로 치면 총 비상사태예요. 강화가 비상사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지역 유지들이 제가 이제 거기서 국회의원 세 번 하는 중에 하여간 강화에서도 했고, 또 인천시장 하면서도 뭐 당연히 강화에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 우리 이제 강화가 있다가 1993년인가 이제 인천으로 편입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아주 열악했는데,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시장이 되면서 지원도 하고 그래서 인연이 깊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 유지들께서 아이고 이런 때 이게 누가 좀 뭐 큰 인물이 나와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냐. 아. 이제 자꾸 권유해서도 고민을 했어요. 먼저 한번 우리 이 박사님 뵀을, 네. 때도 제가 아주 고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예. 예. 이거 뭐 참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광역 단체장 하던 사람이 다시 관할 지역 단체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게 맞나 고민을 하다가, 역시 이제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네. 결정을 했길래 우리. 마침 또 전화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 네. 박사님께 보고를 좀 드립니다. 아니 그러게, 그러게요. 삼선 의원이나 하셨고, 네. 광역단체장, 인천시장을 두 번인가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8년 했습니다. 8년 오시고 그 뭐, 네. 한때는 대권주자까지 거론되신 분이 군수라니까 이게 좀 격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네? 격으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우리가 뭐 봉사를 하고 또 일이 있으면, 예. 또 찾아서 하는 게 저희들 공인들의 도리인데. 아, 그거야 좋죠. 예. 좀 어느 그 우연찮게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도 아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런 상담을 했더니, 아이고 저기 시장님, 그거 저한테는 대부분 다 인천 분들이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네, 시장님, 그거 저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더라고. 그러게요. 그래서, 예. 뭐 가서 군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좋은 그런 뭐랄까 성과도 있고, 예.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 쪽으로 이제 기울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예. 그 강화 군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하고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중앙 정치에 영향력 있는 분이 저 군수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반가워하겠는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국민들. 저희들 앞에서야 뭐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이제 뭐 역시 이제 선거는 또 선거이니까. 아. 다만 제가 이제 강화에 그 제가 국회의원을 또 이 2대 19대 20대를 했는데, 네. 그동안에
강화에서 한강물을 강화로 끌어들인 일을 했어요. 오. 지금 강화에 있는 물은 대부분이 한강물입니다. 네. 제가 그거를 저 김포 포내저수지까지 한강물을 유인해서 그거를 강화 쪽에 저수지에 맨 높은 저수지까지 펌핑해서 올리고 거기서 강화 전체 심지어는 저쪽 성모도 교동도까지 삼산동이죠. 교동도까지 예. 이렇게 아주 그 찰람찰람하게 저수지를 하고 그 강화 전체의 농업 용수는 물론이고 아~ 여러 이제 산지도 풍요롭게 하고 그런 데 역할을 했는데 그거야말로 사실 어떻게 5천 년 만에 강화 섬이 생긴 이후에 한강물이 들어간다는 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제가 또 그런 일을 했어요. 아이고 그 국민들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뭐 다 아시죠. 다, 아 그러면 다 뭐 아시죠? 강화도 국민들 입장에서야 뭐 은인 같은 분인데 하여튼 뭐 우리가 결과를 지켜보겠고요. 그 지금 네. 삼선 중진에 진짜 광역단체든 두 번 하신 이제 중진이신데요. 일생을 정치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 이거 남다르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글쎄 뭐 저희들도 이제 말하자면 우리 신한국당 때부터 이제 저희 정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조국 근대화 민주화 근대화 뭐 이런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를 다 목도하고 또 주도적으로도 하고 이랬던데 그러게요. 요즘을 보면은 이게 지금 물론 과거에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치가 과연 국민들이나 국가의 미래를 온전히 잘 생각하고 이거를 하느냐 아니면 저희들의 이해관계를 먼저 앞세워서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저희들도 내부 내용까지도 아니까 좀 걱정이 많죠. 지금 뭐 우리가 발전을 많이 하면서 조금 그늘진 곳을 늘 챙긴 건 잘못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뭐 북한 김정일과 엄전하고 있고 그런 그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안보라는 게 중요해지잖아요. 네. 러시아가 그 저 약속을 침략하는 거라든지 중국도 후시탐탐 대만을 침략할 거라든지 뭐 이런 상황을 보면 한미일 동맹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떤 그 이런 발전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되는데 모두가 편갈리기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이제 교과서 같은 말씀이신데 예. 그러면은 이놈의 이 아주 개판인 정치를 한 방에 해결을 하려면 한 방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만 제일 가장 큰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봅니까? 뭐 저희들 쪽 일이 아니라 정말 저 말씀드리긴 안타깝습니다만 그 이재명이 어쨌든 지도 감옥 가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감옥 가면 해결됩니까? 밖에죠. 뭐 감옥 가는 것도 방법인데 네. 어쨌든 당을 자기 사당화해서 자기들의 그 저 보신이나 자기들의 정치적 야심으로 당을 이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다수당으로서 아주 최다수당으로서 국정을 이렇게 난도지르는 그런 방향에서는 빨리 탈피가 돼야 되죠. 그 이재명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빨리 잡아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아놓는 거는 뭐 네. 판사님들이 하시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그러면 좀 해결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사법부가 좀 많이 그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치 않습니다. 아 의심치 않는다. 예 예. 아 좋네요. 그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예. 우리 정치권을 믿지 못하는 거는 아니 선거가 가짜인데 가짜로 당선된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믿을 수가 있느냐.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나 커요.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어요. 60몇 퍼센트가 부정선거로 의심한다고 국민들이 엄청난 여론조사 숫자입니다. 어디 여론조사인지 제가 기억 못하는데 저희들도 전문가 입장에서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 네. 좀 아주 저 그 뭐 지난번에 그 민경호 의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숫자들 예. 저 지난 4년 전 선거입니다만 네. 그것도 정말 있을 수가 없는 확률의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또 현장에서도 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어서 이거를 헌법 제소를 해놨는데 그 문재인 정권 때 그걸 뭉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도 그때 나도 이제 인천 시당 위원장도 그래서 문제 제기를 당에다 두고 그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마침 비대위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러더니 그게 여의도에 올라가면 죽는 거야.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우리 당에서도 심지어 네. 당선된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뭐 선거 재판이라는 게 한번 끝나면 아웃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이 단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아이고 이거 뭐 별로 그거를 동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는 생각이 이르렀는데 네. 이번에도 사실 의심이 될 만한 여지가 많이 그 중에 하나 예를 네. 제가 좀 다른 당의 예입니다만은 그 자유통일당인가? 네, 자유통일당. 예. 실현당. 네. 나는 나야 이제 우리 당의 저 지도자니까 그렇지만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거길 찍겠다는 거예요. 부집이 그러면은 네. 우리 당 찍고 당은 그 비례대표 찍겠다 그래서 아, 뭐 하여간 알아서 하시라고. 네. 그런데 갔다 와서 나한테 찍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특정 지역에 네. 뭐 필요하면 나중에 지역도 밝힐 수 있지만 연합운명이 넘어요. 네. 아,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뭐 어디서 발표한 걸 보니까 거기가 한석이 됐더라고. 한석. 한석이 아니라 하나 표 하나가 돼 있더라고. 네.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틀리면 만 개가 틀리고 만 개가 틀리면 백만 개 틀리는 거지. 왜 하나가 틀리느냐 이거야. 그런 데가 수십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니까 예. 전체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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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지금 저희도 사실 말씀이 나와서 얘긴데 네. 우리 강화도 이제 그 선거가 경선으로 이제 갈 거라 말이죠. 네. 경선 불사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여론조사로 돼 있거든. 더군다나. 예. 근데 이게 여기서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고 국민들이 얘기를 해. 여론조사로 해서 이렇게 취합하는 게 그러니까 안 시장이 이거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아직도 정치하면서 아, 다 이러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요. 그걸 뭘 믿고 나가려고 하느냐. 아니, 그냥 나가서 우리가 다 찍어줄 테니까 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걸 다 돌파하셔서 시장이 되신다면 강화도에서만큼 부정선거 없게 좀 에, 앞으로도 이제 그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임기 내에 네. 에, 뭐 네. 지자체 선거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네. 보궐이야 거기 없을래나 하여튼 에, 이럴 때 네.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에, 감시 감독 내지는 네. 제도 보완 이런 거에 좀 힘써 주시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고요. 제가 네. 이제 그건 뭐 당연히 제가 네. 저는 이제 원래 공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네. 공작질하고 무슨 수작질하고 이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천 탈락 몇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공천 탈락 그 놈들 그냥 그 놈들 예, 예, 예. 그게 다 그것도 뭐 부정선거나 다름이 없는 그렇지. 짓을 한 건데 예. 그런 것들을 내가 이 몸으로 막으려고 이번에도 그러면 경선도 불사하겠다. 예. 그 장난하지 마라 막말로 이런 얘기 예. 한 건데 그러면 저 그러면 뭐 통화 되신 김에 제가 예. 한두 가지만 예. 이제 강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또 이 강화가 인천 면적 전체의 40%입니다. 어 그렇게 커요? 서울 면적의 60%예요. 어우 엄청난 데구나. 네. 네. 엄청 커요. 400평방킬로미터. 예. 네. 아, 한때는 임금님도 와서 사시고 뭐 한 30만도 돼 있었다는 거야. 예. 요 좁은 땅에. 그런데 예. 거기서 지금 꼭 필요한 일이 영종국제공항에서 강화까지 연육교를 건설하는 겁니다. 예. 7, 8km밖에 안 됩니다. 예. 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남쪽에 논이 많으니까 예. 송도처럼 여기를 경제자유역으로 해서 다리를 건설하면 이게 인천공항에 커다란 배후 도시가 되는 건데 제가 알다시피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검단 신도시 공항 주변을 다 개발을 했던 시장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완성한다. 인천국제공항의 세계적인 공항이 국민적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네. 마지막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냥 가서 뭐 군수나 하고 뭐 군수가 무슨 저한테야 큰 권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나의 그 봉사 겸 그 강화를 그렇게 되면은 강화가 천지 개벽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 국민께서 저희들이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잘 그 기억하셔서 네.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회를 통해서 당부드리고 우리 아이고 이봉규 박사님 참 그 우리나라에 그 지금 어려운 일을 잘 안내하시는데 아유 아닙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네네.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아이고, 이제. 어우, 진짜. 삼선 하시고 인천시장 두 번 하셨는데, 군수. 아, 참 봉사정신이 대단하시네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